환경단체들이 중부발전이 추진하는 군산발전소 건립과 관련한 판결을 앞두고 반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전주시가 옛 대한방지 부지의 개발 여부를 논의할 공론화위원회 구성 관련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문화콘텐츠 사업비 집행 과정에서 예산이 부실하게 집행됐다는 비판이 커지자 전라북도가 보조금 환수나 업체 제재 같은 개선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전국에 독감 유행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면역력이 약한 노약자는 감기가 폐렴으로 진행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부발전이 수만금 비용도에 추진하는 화력발전소 건립과 관련된 판결이 오는 20일에 나옵니다. 환경단체들이 판결을 앞두고 발전소 건립을 막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법원의 판결로 한 업체가 비용도에 추진한 발전소 건립이 가능해진 상황이기 때문에 법원이 이번에도 업체 손을 들어주진 않을까 긴장하고 있습니다. 김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중부발전이 5,800억 원을 들여 발전소를 짓기로 한 부지입니다. 이미 공사에 들어갔어야 했지만 아직까지 시작도 못하고 있습니다. 군산시가 지난해 중부발전이 제출한 발전소 건립 실시 계획인가 서류를 반려해 법정 다툼으로 번졌습니다. 군산 화력발전소 신규 건설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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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지역 환경단체들이 행정소송 1심 판결을 앞두고 재판부가 군산시에 손을 들어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200메가와트 규모의 발전소가 들어서면 대기오염으로 주민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겁니다. 미래 세대가 대기오염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난달 법원의 판결로 한 업체가 비용도에 추진하는 발전소 건립에 길이 뚫린 상황이어서 환경단체의 절박함은 더욱 커진 상태입니다. 이번에도 발전소가 승소하면 미세먼지 저감이라는 정부 정책을 또 한 번 역행하는 셈이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미세먼지를 재난 수준으로 관리하고 법이 바뀌고 이런 속에서 군산시가 했던 행정처분은 정당하기 때문에 법원도 그에 맞춰서 허가를 내주면 안 된다고 하는 취지로 현재 군산 지역의 화력발전소는 4곳, 발전소 추가 건립을 놓고 오는 20일에 있을 판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JTBC 뉴스 김진영입니다. 익산 장전마을 사태와 관련해 행정기관의 책임과 피해 보상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21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익산 환경문제대책위는 장전마을 역학 조사 결과 비료 공장이 불법으로 연초박을 비료 원료로 사용한 것을 알고도 익산시가 묵인한 책임이 있다며 철저한 조사와 책임자 처벌 그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이 뒤따라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익산을 지역구로 하는 도의원 4명은 주민 22명이 암에 걸릴 때까지 정부와 전라북도 그리고 익산시가 주민 고통을 외면했다면서 행정기관은 주민들의 정신적, 육체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익산 장전마을 인근 마을에서도 집단 암 환자가 발생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익산시 함남면 와린마을 주민들은 지난 2001년 장전마을 인근에 비료 공장이 들어선 뒤로 8명의 암 환자가 발생해 3명이 숨지고 현재 5명이 투병 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인근의 장고재 마을에서도 10명가량이 암에 걸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마을은 비료 공장에서 1km가량 떨어져 있으며 지난 14일 환경부 역학조사에서도 인근 마을에 대한 조사 필요성이 강조됐습니다. 문화콘텐츠 사업비 집행 과정에서 예산이 부실하게 집행됐다는 비판이 커지자 전라북도가 보조금 환수나 업체 제재 같은 개선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또 담당 공무원의 사직을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와 연관시킨 점도 사과했습니다. 김철 기자입니다. 8천만 원의 예산이 지원된 콘텐츠 테라피 프로젝트와 2억 8천만 원가량을 지원받은 음파유원지 수중 3D 콘텐츠 개발 사업입니다. 두 사업 모두 완성도가 부족해 전혀 시연되지 않거나 납품되지 않았고 결국 예산 낭비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전라북도 의회는 지난주 이 사업을 총괄하는 전라북도 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의 부실한 관리 감독을 질타했습니다. 답변에 나선 콘텐츠진흥원장은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직원이 사직서를 냈는데 이는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과정에 자료 요구와 무관치 않다고 말했습니다. 23살에 6살에 담당 직원이 이 사업이 끝나기도 전에 행사 전에 이미 사직서를 냈고 그만뒀습니다. 저희 레드콘 사업에 대한 그 자료 요구나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게 발단이 됐고요. 전라북도 의회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해당 여직원은 행정사무감사 이전부터 개인적인 사유로 사직을 고민했는데 엉뚱하게도 사직의 원인을 행정사무감사와 연관시켰다는 겁니다. 전라북도는 자체 조사 후 사과했습니다. 사직 사유가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사직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의회 과다한 자료 요구에 따라서 뭐 사직했다 이런 사실하고는 맞지가 않는 것 같고요. 전라북도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콘텐츠 제작 분야의 예산 집행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보조금을 뭐 환수를 한다든가 또 아니면은 업체가 문제가 있다는 그 사실이 확인되면 추후에 입찰 과정에서 입찰을 못 오도록 몇 년간 이렇게 제한을 한다거나 이런 그 제재 방안을 강구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라북도 의회는 콘텐츠 제작 분야의 예산 집행이 부실한 만큼 관련 예산을 계속 검증하기로 했습니다. JTB 뉴스 김철입니다. 사립고등학교 교직원이 학생의 답안지를 조작한 사건을 경찰이 본격적으로 수사합니다. 앞서 전북교육청은 전주 한 사립고등학교 교무실무사가 한 학생의 중간고사 답안지 오답을 수정테이프로 고친 사실을 적발하고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경찰은 학생의 아버지인 전 교무부장의 범행 가담 여부와 답안지 조작 당일 채점실 CCTV 일부가 삭제된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전북도의회 최영심 의원이 지난해 10월 전주의 대형 유통업체 9곳을 조사한 결과 이들 대형마트에서 유통되는 전북산 농축산물이 21.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 의원은 전북의 친환경 농산물 생산량이 전국 2위를 차지할 만큼 우수한 식재료로 평가받고 있는데도 대형마트가 타 지역 농축산물을 선호한다며 전라북도가 거점 물류센터를 활성화해 지역 상품 판매를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대한방직 부지의 개발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힌 전주시가 관련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예산안이 통과되면 개발 방안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지만 관련 예산이 삭감되면 전주시의 공론화위원회 구성 계획은 물 건너가게 됩니다. 송창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주시가 내년도 예산안을 전주시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규모는 1조 8,978억 원으로 올해보다 2,390억 원이 많습니다. 여기에는 옛 대항방직 부지의 개발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공론화위원회 구성비 1억 8천만 원이 포함됐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은 지역경제에 활력을 더하고 글로벌 관광도시로 성장하는 문화관광 수용태세 강화,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시 인프라 확충 등 이 예산이 시의회를 통과하면 전주시는 내년 초에 학계와 전문가 등 30여 명으로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대한방직 부지의 개발 여부를 논의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 예산이 시의회에서 삭감되면 공론화위원회 구성은 물 건너가고 대한방직 개발 여부에 대한 논의도 중단됩니다. 전주시의 공론화위원회 구성 계획에 대해 시민사회단체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사유지인 대한방직 부지 개발에 대한 공론화가 특혜이고 공론화는 공유지인 종합경기장 부지에 대해 필요하다는 비판이 있는 반면 대규모 개발 사업에 대해 시민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반응도 나왔습니다. 종합경기장 공론화 없이 대한방직 부지를 공론화하는 게 문제이긴 하나 어떤 큰 어떤 자본들이 들어와서 개발을 한다고 했을 때 시민의 의견을 묻는 것은 또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전주시의회는 한 달 동안 공론화위원회 예산안 등을 논의한 뒤 다음 달 20일 본회의에서 통과 여부를 최종 결정합니다. JTB 뉴스 송창룡입니다. 전남 나주 화순이 지역구인 무소속 손금주 의원이 민주당에 입당했지만 전북의 무소속 이용호 의원은 민주당에 입당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송금주 의원이 당의 경선 참여 원칙을 따르기로 해 입당을 허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손 의원과 함께 복당을 신청한 무소속 이용호 의원은 민주당의 경선 룰이 자신에게 불리하다면서 민주당 입당의 뜻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지역정치권은 이 의원이 내년 총선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하거나 제3지대 신당 창당에 동참할 것으로 점치고 있습니다. 가을에서 본격적인 겨울로 넘어가면서 감기 환자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전국에 독감 유행주의보도 내려졌는데요. 면역력이 약한 노약자는 감기가 폐렴으로 진행될 수도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나금동 기자입니다. 호흡기 병동이 환자들로 북적거립니다. 겨울을 앞두고 부쩍 쌀쌀해진 날씨에 감기 환자가 크게 늘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찬바람도 불고 그래서 한 지금 기침 한 장 5일 정도 됐고요. 기침가래 때문에 오게 됐습니다. 2주 전 전국의 독감 환자는 1,000명당 7명 수준으로 유행 기준인 1,000명당 5.9명을 넘어 지난주에는 전국의 독감 유행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조심해야 할 것은 폐렴으로 진행되는 경우입니다. 56살 김윤여 씨는 일주일가량 기침과 근육통 등에 시달리다 2주 전 결국 폐렴 진단을 받았습니다. 감기같이 기침을 많이 하고 또 온몸이 나른하고 온몸이 그냥 온몸이 다 아파요. 아프고 힘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도 치료를 그래서 병원을 갔더니 폐렴이라고 해서 지금 입원했는데. 특히 면역력이 약한 노약자나 어린이는 특별한 자각 증상 없이 감기나 독감이 폐렴으로 악화되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특히나 이제 노인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망하신다든지 아니면 이제 호흡 부전과 같은 심각한 합병증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가벼운 감기 증상이라고 해도 발열 증상의 약을 드시고 호전되지 않은 경우에는 가까운 병원을 방문하셔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폐렴 환자 비율이 겨울철에 많은데 12월에 11.8%로 가장 많고 11월이 10.5%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예방을 위해 기본적인 위생수칙인 손 씻기를 생활화하고 충분한 수면과 영양 섭취에 신경 써야 한다고 말합니다. JTB 뉴스 나금동입니다. 첫 민간 전북체육회장 선거가 내년 1월 10일에 치러집니다. 전북체육회는 제1차 선거관리위원회 회의에서 민간체육회장 선거일을 내년 1월 10일로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회장 후보 등록은 다음 달 30일부터 31일까지, 선거운동은 내년 1월 1일부터 9일까지입니다. JTB 전주방송 11월 시청자위원회가 오늘 군산대학교에서 열렸습니다. 시청자위원들은 의학정보 프로그램 JTB 도닥이 시청자들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제작된 프로그램인 만큼 시청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올바른 건강 정보를 전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JTB 전주방송 김택본 대표이사는 시청자들에게 객관적 사실에 기초한 올바른 의학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초등학생이 등교길에 이른바 묻지마 폭행을 당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전주 완산경찰서는 오늘 아침 8시 반쯤 전주시 평화동 한 아파트 인근에서 초등학생 12살 A군이 상급생으로 보이는 청소년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용의자를 쫓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용의자는 A군에게 깨진 돌 조각을 던지고 주먹으로 수차례 때린 뒤 달아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전주와 익산, 군산 등 곳곳에 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황사와 미세먼지는 밤사이 점차 해소되겠습니다. 서해안과 동부 내륙에는 내일 새벽까지 1cm 안팎의 눈이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전주 4도, 익산 2도, 무주와 지난 1도로 오늘보다 6, 7도가량 낮겠고, 낮 기온은 군산 9도, 전주 8도, 지난은 5도가 예상됩니다. 모레는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겠습니다.